자, 제가 방송국 선곡해서 저장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원을 킵니다. 초기화를 하고요. 최초 87.5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대기에서 안테나를 연결하셔서 튜닝을, 그러니까 선곡을, 주파수를 맞출 준비를 하시고요. 여기에 스캔 버튼을 누르십니다. 스캔 버튼. 그러면 이제 스캔 버튼을 누르시면 방송국을 찾을 준비가 된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플러스 하면은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마이너스 하면은 주파수가 낮아지는 거겠죠? 87.5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를 찾겠습니다. 그럼 89.1을 처음에 찾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1번 선곡으로 프리셋을 저장하고 싶으시면 스토어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1번으로 저장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스토어를 한번 더 누르세요. 그럼 1번에 저장이 된 거고요. 89.1이. 그 다음에 또 스캔 상태로 돌아가서요. 플러스를 누르시면 다음 주파수 잡히는 곳이 나올 겁니다. 가끔씩도 올라도 심상이 자, MBC 91.9. 91.9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스토어를 누르십시오. 2번에 저장될 거라는 지금 표시고요. 한번더 누르면 2번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93.1을,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서는 93.1이 KBS 클래식 FM이니까요. 그걸 저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캔 상태에서 다음으로 갑니다. 93.1이 잡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토어를 누르십시오. 그럼 3번으로 저장될 거란 뜻입니다. 한번더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3개의 방송 주파수를 저장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프리셋을 누르십시오. 3개가 저장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를 누르면 숫자가 작아지고요. 최초 89.1 저장한 거, 그다음에 91.9 MBC 저장한 거, 그다음에 93.1 KBS 클래식 FM 저장한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스캔이나 튠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잡으시고 스토어를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요. 그거를 다시 불러오시려면 프리셋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버튼은 지금 주파수 색이, 주파수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그널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모노 버튼이고요. 요거는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안테나를 이용하거나 그거를 선택하는 거고요. 튜닝은 아시다시피 실제 주파수를 수동으로 잡으실 때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파수가 근접하면 요 밑에 이런 표시가 뜹니다. 93.9를 CBS를 잡겠습니다. 자, 이제 주파수가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요게 딱 전체가 불이 들어와야지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자, 93.9하고 반 정도 되니까 딱 맞죠? 이게 정확하게 주파수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스토어를 누르시면 4번에 저장된다는 뜻이고, 한번더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프리셋에 가서 4번에 저장된 게 확인됩니다.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